최고의 종목,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왜 갈까? 더 들고 있어도 되는 건가? 네네.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 그 서울 옥션입니다. 옥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경매 관련된 종목이구나. 이런 네네네. 부분들은 쉽게 이제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미술품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 충분히 관심을 가지셨을 만한 네, 그런 네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 네, 우상향으로 완전히 수직 상승하는 모습들, 5일 이평선을 타고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고요. 여기서 이제 런에 대한 부분, 배우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급등주는 5일선을 타고 가면서 보면 심플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네, 이 부분입니다. 5일선이 안 깨지면 이제 보유하시고, 종가 기준으로 5일선 깨지면 심플하게 매도. 네, 이렇게만 보셔도 평균 이상의 대응 가능하니까요. 네, 급등주는 5일선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 국내 미술품 시장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경기 안 좋은데 다시 또 이게 호황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자산 가치가 다 올랐잖아요. 아, 그렇죠. 가상화폐도 그렇고. 그렇죠. 부동산, 주식, 뭐 가상화폐, 원자재 안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데코를 하기 위해서 미술 제품들 많이 갖다 놓더라. 미술 제품이라 이제 미술 작품이죠. 네, 작품들을 작품들을. 많이 이제 전시해 놓는 예, 네, 그런 그리고 용도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네. 투자 용도로 아, 맞아요. 구매를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술품이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모두 다 밀어 올려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경매 평균 낙찰 총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메이저 첫 경매에서 낙찰률이 90%를 달성했는데, 10개 내놓으면 9개는 팔렸다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쵸. 근데 서울 옥션은 결국 중개 수수료를 먹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중개 수수료가 싸지가 않습니다. 비쌀 것 네, 같은데요? 낙찰받는 가격의 한 10에서 15% 정도. 그러면 100억이면 10억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제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주가를 급등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경매 평균 낙찰 총액도 7에서 8억 원으로 과거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네,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온라인 경매 시장이 또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네네. 일단은 좀잘돼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뭐, 혹시 서울 옥션만큼 이렇게 구조를 짠 미술집 작품들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마 또 독점하는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원래 이제 경매하면은 이렇게 사람 많은데 앉아서 이렇게 이제 네네. 피켓 뜨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온라인 경매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 옥션이 선도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급등주는 5일 이평선을 타면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 5일 이평선을 깔끔하게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안 깨지면은 이제 밑꼬리가 달면서 만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 급등주는 5일 이평선을 타는데, 장중에 깨지는 거 말고 네, 종가 기준으로 깨는지 안 깨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등주는 이제 급락처럼 약간 페이크를 주다가도 밑꼬리를 달면서 또 말아올리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급락하면서 밑꼬리를 달면서 말아올릴 때는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급등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좋은 종목을 잡을 기회가 반드시 몇 번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종목은 두 배, 세 배, 뭐이 정도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수익을 끝까지 이제 보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등주는 5일 이평선 안 깨면 뭐 보유한다든지, 단순히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매도하시는 건 아니죠. 네, 꺾이는 걸 보고 언제나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상해서 고점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예측보단 대응이니까. 네, 급등주는 급등할 때까지 계속해서 두고 꺾이는 걸 보고 파셔야 된다는 거. 네,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이 뽑으신 최고의 맛 종목은 또 뭘까요?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이에요. 네, 가상화폐 관련 주죠. 네, 사실 저는 가상화폐가 아직까지 가치에 대한 평가는 잘못 내리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다치지 않고 잘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나무에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가치 평가가 뭐 10조 이상이다라는 뉴스 좀 나왔었고. 네네. 근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주식 자금이 가상화폐로 이탈한다고 할 정도로 워낙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매력인 것 같아요. 거래가 24시간 된단 말이에요. 그쵸. 빨간 날도 없어요.
와, 그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잠도 못 자고 그걸 또 계속 쳐다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요. 그쵸. 상한가도 없고, 네. 완전 시장에 맡겨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단점이 하나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시장에서 HTS로 매매할 때 급등한다고 해서 안 팔리거나 안 사지진 않잖아요. 네네. 어쨌든 시장가로 주문이 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매매를 해본 결과, 급등했을 때는 잘안 팔아지고 잘안 사집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고, 사실 가치의 척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은 너무 급등을 해버리고. 근데 매도 주문을 내는데도 또 버벅거리면서 또 서버의 문제로 잘 팔리지도 않고. 아직은 좀 성숙해야 될 부분이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정말 가상화폐 쓰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는 좀 있지만, 어쨌든 간 지금 가상화폐가 7천만 원 근처까지도 갔었기 네, 때문에.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네네.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 같은 거죠. 솔직히 가상화폐에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평가를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사업 금융업이라든지 할부 금융업 등의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붙게 된게 뭐냐면, 벤처 사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지금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좋은 이슈가 항상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모멘텀적으로도 저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많이 좀잘 가지 않았을까,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아직은 조금 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 쿠팡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쿠팡 열풍이 불다 보니까 또 투자했던 투자사들에 대한 메리트들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갔을 때는 또팔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 원래 사는 용기보다 파는 용기가 더 크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파는 용기를 할수 있는 부분은 너네 너를 계속해서 보신다면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좋은 얘기가 있으면 항상 또 슬픈 얘기가 있는 거죠. 희로애락이 인생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맛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또 네. 이 방송이 끝나도 또 저희를 만나고 싶은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맞네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좀 하나 해드리면 네. 이 방송 이후에 또 저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가운데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 누르시면은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이죠. 오현진.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입장하셔서 많은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을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서 9시입니다. 항상 제가 매주 일요일 말씀을 드리는 게,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저는 준비하는 시간은 일요일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에너지 충전하고 이제 밤에는 좀 분석을 하셔야겠죠. 이데일리 맵입니다. 예, 지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잘 서칭하는 방법도, 좋은 종목을 잘 포인트를 잡는 방법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하단 보시면은 예,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급등한 종목 무엇인가라고 해서 트렌드하게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또 오셔가지고 다양한 무료 정보들 함께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